신명기 17장 2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 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구약에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긴다, 이러한 의미는 음행을 한다라는 표현으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음행은 남자나 여자가 자기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걸 음행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그 남녀간의 음행으로 표현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가 그들에게 신랑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이 어떤 주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왕과 백성이 어떤 법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간에는 어떤 혼인의 관계, 연합의 관계로 그 법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이 오늘 이 읽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것들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할 때는 그 악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고 7절에 말씀하시죠. 그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그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만약에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는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라 라고 말해. 자세히 조사해서 그 일과 말이 확실하면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게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확실한 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 악을 제할 때는 반드시 자세히 알아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확인이 될 때 제하여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만약에 그것을 확실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될 때는 7절 말씀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그 두 세 사람 중에서 그 먼저 그 일을 발견한 사람, 자세히 살펴본 사람,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증거한 두 명, 세 명의 증인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증인이 먼저 손을 댈 때에 그 다음에 나머지 무백성들도 함께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왜 그들에게 이 악을 제하라고 하였느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백성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그 율법, 그 율례와 그 규례를 가지고 법적인 관계를 했을 때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요 백성도 한 백성, 한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라는 개념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한 많은 부분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 오직 경배받으실 분도 한 하나님이신 걸 가르쳐주는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나라도 한 나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라는 개념은 바로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는 이러한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하나님이 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 범죄를 한다면 그 한 범죄를 반드시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누룩이라는 표현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데 이 누룩이 표현이 세상에서 얻어진 죄악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건 우리 이미 살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누룩이 없는 덩어리가 되었다. 이 죄가 없는 덩어리가 되었다. 근데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가지고 크게 되는 것처럼 이 누룩의 역할은 뭐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확산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성경에는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으로 표현이 되어져서 좋은 누룩인 복음도 확산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살리는 역할, 변화시키는 역할을 말하고 있죠. 나쁜 누룩도 똑같은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확산시켜서 결국은 악이 더욱더 번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누룩을 제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 이 신명기 17장에서는 성 중 안에서 이 악이 있으면 그 악을 반드시 제거해버리라는 이야기는 그 악이 그 성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죄악의 모든 책임을 누가 지냐면 그 성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그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시딤에서 시딤이 어디냐 하면 발람이 모아방 발락에게 의해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 시딤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압 땅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기네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거기를 가서 그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신들의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미디안 여인 고스비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함께 음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땅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돼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여인과 음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압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이 발람의 꾀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2만 4천 명이라는 인원들이 온역으로 인해서 막 연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죽어갈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서 그들을 장막에서 죽입니다.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그 죽이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연병이 멈추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악을 제거할 때 그 순간에 멈추더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간이 그 중에 뭔가 탐나는 것을 갖다 자기 장막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아간을 죽였나요? 아니요. 그들이 아이성을 올라갔을 때
진멸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 명령을 아간 한 사람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나감으로 결국은 그들이 전쟁에서 지는 사건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하나로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죄가 한 가지가 있으면 그 누룩이 온 덩어리를 더럽게 하는 것과 같이 내 온몸을 더럽게 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한 사람이 더러우면 그 영이 결국은 역사를 해서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음행을 행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목회자의 음행을 행한 영이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해서 그 교회 성도들도 음행을 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음행을 행하는 일은 다른 남녀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행하는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돈을 사랑하거나 다른 명예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 그런 것으로 미혹을 받아서 빠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든 또한 내 가정에든 내 교회의 공동체든 이러한 악이 있을 때는 이 악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이 책임이 그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해요? 대신 회개하고 대신 중보 회개하는 일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에 빵을 갖다가 먼 데서 온 것처럼 곰팡이를 쓸게 하고 와인 가죽 부대는 굉장히 낡은 것 같이 만들어서 거짓을 만들어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죽이지 아니하도록 맹세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을 죽이지 않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그 기근이 왔을 때 사울 왕 한 사람이 행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그러니 그 땅에 무슨 일이 있냐면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피 흘림이 그 땅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다윗 왕이 그 왕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오니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3년 기근이 왔을 때 여호와 앞에 이제 다윗이 간구를 하다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죽인 것이 그 땅에 저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그 기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이 가진 그 분노와 저주를 풀겠느냐 했을 때 사울의 자손 중에 일곱을 내어서 성에 매달게 해달라.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땅의 기근이 사라집니다.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에 그 증인이 자세히 알아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 또 그 다음에 먼저 그 증인 확실하게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을 대라는 이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마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봉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두, 세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 범죄한 자일지라도 그 범죄한 자를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그 성이 전체가 다 범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볼 때 이와 같이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범죄한 걸 볼 때 우리 신명기 17장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만 들으면 읽으면 어때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그냥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이 가서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세히 너희가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함부로 막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가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가 만약에 범죄를 하거든 너희는 가서 그를 권고하라는 말을 해요. 권고하라. 그러니 그 구약에 숨겨진 것에서도 권고는 있고 그 죄에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있는 거죠.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일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듣지 않고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그 사람들로 그것이 다시 한번 또 확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또 권유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도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공회, 이 교회 공동체에게 말해서 교회가 말을 하게 해요. 그래도 교회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 완전히 내치는 이런 일도 서슴없이 하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긴다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중요한 키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영혼을 너희가 만약에 저주에서 내쳐버리면 그 영혼은 완전히 내쳐져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을 너희가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합심하여 19절 말씀 너희 중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가서 권유를 하지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느냐 이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야. 대신 중보 회개 기도도 하고 그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땅에서 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역사하고 있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마귀를 진멸해버리라 이 말이죠. 구약에서는 마치 비느하스가 가서 고스비와 죄를 진 자를 그냥 단칼에 죽이는 것 같이 역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그 악을 제거해버리는 걸 말하는데 그 악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행한 악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악을 제해버리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라. 이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라. 너희가 만약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고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영생에 들어가라.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육이 죄를 범할 자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라라는 이야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만약에 정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십자가의 공의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만약에 땅에서 묶으면 묶여지는 역사, 저주를 하면 저주하는 역사, 풀어지고 축복하면 축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의로 사는 사람, 이 한두세 사람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요?
99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내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말하고 있죠.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이루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 한 아들 때문에 잔치를 뵙지는 아버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고 한 영혼이 심판에 처해지는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악을 제거한 그것은 죄를 진 자를 그냥 가차 없이 무조건 그냥 죽여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을 제해버린다는 것은 그 악의 요인을 제거해버리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참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25절을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받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왜 이러한 법을 주시고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구원한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자이지만 똑같이 또 반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반대 일은 거짓말을 해서 영혼을 죽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거짓 것으로 영혼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짓 것이냐, 우리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있느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리고 만약에 그 거짓 복음이 있어서 그 거짓 것을 믿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안 자들은 반드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매는 자, 푸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악을 제거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서 죄를 범하실 때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발락이 저주하라 그랬을 때 마치 민수기 22장으로부터 우리가 그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서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계시록 2장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그래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 그 걸림돌을 바로 발람이 만들었구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은 것에 모압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서 그곳에서 그 제사 드리는 것에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부터 보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게 되어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포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죄악 가운데서 다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애굽의 죄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서 겨우 피한 자들이 이 광야를 힘들게 힘들게 와서 이 모압 땅에 왔는데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널 텐데 그 시딤에서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발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발람이 그 제단을 쌓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한 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어야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여기 있게끔 아주 유혹되는 말을 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하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니 가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미혹입니다. 그럴 때 그가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원하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간 거예요. 가다 보니 그 낙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발락에게 가서 제단을 쌓게 하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을 받게 하며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한 요인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겨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겨우 세상 가운데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에 나온 자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해서 결국은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도록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사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같은 유다서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런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나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유다서 1장 15절 16절 다시 했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발람과 같이 행한 자들이 이와 같은 자여 모압 시딤 땅에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정욕의 것이 있고 정말 마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정욕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이 내 안에든 내 공동체 안에든 내 가정에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같이 있다간 나도 죽고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성에서부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곳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을 행하여? 모세에게 속한 자는 모세에게 나오고 고라에게 속한 자는 그곳에 서라 해서 딱 둘을 가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행하여 나온 자들은 살지만 고라에게 속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분별하여 악을 행하는 곳에 있을 때는 그 악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악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만약에 그를 쳐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는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증인들이 먼저 손을 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백성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한 사람에 대한 죄, 예수 그리스도,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피를 흘린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자 같이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브온 땅에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은 그 피 흘림이 그 땅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이 죽은 것은 그 아담의 모든 인류가 다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피 흘림은 그 피 흘린 자의 그 피가 결국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에 임한 그 저주가 푸는 역할도 하게 한 것이에요. 피 흘린 그 피가 저주를 받으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피를 흘려 죽게끔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대가 지불을 하시는 거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증인이 그 한 사람,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거는 그 피 흘림의 대가를 책임을 반드시 그 사람이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아무나 피를 흘리게 하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 피값을 내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영혼을 죽게 하면 그 영혼의 피값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말, 실족시키는 행동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신명기 17장 2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악은 제거해야 되되 그 악을 미워는 하되 그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분명하게 아셔야 해요. 그래서 누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지은 자를 무조건 물어뜯고 죽이는 자를 하지 말고 그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고 그 악을 제거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형제를 나가라 악하다 하면 너는 살인한 죄를 지은 것이다. 형제가 와서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너는 그 죄를 용서해줘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악은 미워하고 그 악은 반드시 져야 돼. 그 영혼은 구원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고 너희가 그 영혼을 죽게 하는 피 흘리는 일에는 조심해서 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사단, 그 피를 흘려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단, 그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는 영렬에 처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무죄한 자의 죄를 흘리게끔 누가 역사해요? 바리새인들이 역사했죠. 그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저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반드시 우리 안에서 악은 져야 돼. 둘째, 그 악을 잘 살펴보아서 두세 사람 뭐야?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에 내가 함께하리라 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분명하게 분별하여서 무엇을 제거해야 될지, 무엇을 묶어야 될지,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잘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악은 제거하는 일을 해라는 거죠.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잘못 행하여서 피를 흘리게 될 땐 그 영혼의 피값은 내게 요구되어 진다라는.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잘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악을 발견할 때는 그 악을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제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율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더라라는 것. 그 영혼구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영혼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예요. 권면하고 권하여서 죄에서부터 그가 나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라라는 이야기. 그리고 함부로 내 입을 열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악을 범하는 일, 피를 흘리는 일 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것은 너에게 그 책임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나가라 심판하느라는 그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분명히 아시고 말에나 행동에나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